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앞으로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 차원에서 본다면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바로 지난해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회의 그 위상은 상당히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충청북도 의회는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충청북도 의회 박문희 의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많이 좀 바쁘셔야 될 텐데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많이 바빴어요. 네. 예. 자, 우선 그러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민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는 그런 한 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의장직을 수행하신 지가 7개월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7개월이면 지난해 바로 코로나19 상황이 한창 진행이 될 때인데요. 예. 다른 역대 의장분들하고는 또 많이 어려움과 또 상황이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 7개월 예. 이렇게 돌아보시니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의장의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데요. 시작하고 보니까 2년이 좀 후딱 가는 것 같은 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의장 취임하고 나서 우리 그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우리 도 산하 기관들을 주로 방문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도 이제 지역에 어떤 여론도 수렴하고 또 우리 기관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청취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일체 참 외부 출입이 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다니다가 다 못 다녔습니다만은 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투표로 뽑아준 그런 의원들을 대표하는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동안에 늘 고민해왔고 생각해왔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의회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그래도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충청북도 의회의 성과가 무엇이 있는가 저도 이제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네, 제가 네. 돌아보니까 역시 뭐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의회에서의 그 주요 성과라고 한다면 7개월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의회의 성과는 그동안에 줄곧해서 진행시켜오고 요구해왔던 32년 만에 이뤄낸 지방자치법 개정이 네.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성과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방사광 가속기 오착 유치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항상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건의문도 작성하고 각 기관에 어떤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요.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주민 발의로 시작된 농민 공익수당의 문제를 지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례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뤄내서 2022년도 1월부터 지역 화폐로 농가당 50만 원의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과 아니었느냐. 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도 조기 1년 앞당겨서 지들이 실시를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의회에서 한 일이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계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의원님들이 활동해 주셔서 네.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이런 성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어려웠었던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앞서서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사실 예. 충청북도에 굉장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예. 실제로 뭐 인근 주변의 땅값도 상당히 올랐고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방사광 가속기 유치 충청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궁금한데 회장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과도한 홍보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집값만 상승시키는 이런 역할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방사광 가속기의 유치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가 내세우고 있는 제4차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고용 창출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약 한 3만 명 가까이 이룩될 것 같고요. 네. 예, 또 뭐 어떤 경제적 생산 유별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약 5조 원이 좀 넘는 거로 이렇게 충북 발전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뭐 그런 그 득이 있다고 하면 또 실도 생겼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로 인해서 지역의 뭐 집값도 상승됐지만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돼서 규제 지역으로 또 우리 충북이 묶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시는 도민들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 정말로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효과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네. 저희들 욕심이기도 합니다. 네. 역시 앞으로 의회에서 또 보조를 맞추고 또 네. 지원하고 응원하고 또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는 예, 예. 그런 바쁜 또 일정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농업인 공익수당 예. 올해 재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조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실질적으로 약 한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10만 한 8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경영체 등록이 된 그런 농가에 한해서만 1년에 50만 원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돈으로 지급할 것이냐 화폐로 지급할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것이냐 네.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역 화폐로 하는데 각 기초단체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면 기초단체에서 자기 지역 지역의 화폐로 이걸 나눠주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물론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네. 또 조금 더 지원했으면 하고만 하는 바람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또 인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힘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의 가치를 공익적의 가치, 공익의 가치로 인정해졌다는 부분에서는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1의 안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의식주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네. 하면 사실은 식부분,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식량 안보를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이게 뭐 농사 짓는 분들이 없으면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식량을 믿기로 해서 외국에서 어떤
제재 상황이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다 공격에 빠지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공익수당을 네. 저희들이 책정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일정한 농가 규모를 갖춘 경영농이라고 하셨는데 예.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예. 사실 이런 분들 더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의회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좋은 생각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농지연부는 300평 이상을 농사를 지면 네. 농지연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등록 경영체 등록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기에는 과연 그 농사를 져서 가능하냐. 더 어려움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뭐 당연히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올해 지사님하고도 뭐 말씀을 드렸고 뭐 앉은 자리에서 많이 이제 사담식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농촌에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7개 기초단체가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34년이 되면 네. 소멸될 위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소멸군을 어떻게 소멸되지 않게끔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달 임시회 개회하면서 개회식 때 인구 늘리기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방법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에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부녀자들한테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는 대신에 어떤 최저 어떤 뭐 봉급이라도 예 최저 수당이라도 네, 줘서 지급을 월급식으로다가 매달 아 안정감이 있겠네요. 예, 예. 그렇게 좀 지급하는 조례를 좀 올해는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조례 괜찮은데요? 예. 이런 조례 하나 만들기가 예. 마음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 어렵죠. 그래도 그런 신년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네. 좀 반발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여성들이 무슨 뭐 아기 낳는 기계냐 뭐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농촌에서 도시에서 생활고가 힘들고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농촌에 와서 살면서 일정 부분 농사를 지면 짓고 아기를 낳고 살면 매달 그 엄마들한테 아기를 키우는 대가로 정부에서 봉급을 주는 네. 이런 제도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작년에 이제 아쉬웠던 내용 가운데 농업환경 상임위원회 신설하겠다 했는데 사실 무산돼서 의장님께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으로 이걸 꼽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환경. 그렇죠. 환경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네.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도로다 늘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청주 주변이 유독 더 미세먼지가 많은 이런 도시가 돼버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조직적인 대처 방안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전국의 소각장 중에 18%가 우리 충북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 문제를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이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원회가 필요한데 그 위원회가 환경, 산림환경위원회로다가 제가 명칭을 가칭으로다가 지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아주 그 절박한 심정들이 네.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 총회에서 가부를 묻는 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제 임기 말이라도 그 산림환경위원회는 좀 만들어 놓고 제가 의장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뭐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네, 네. 저 그 지사님하고는 친하신가요? 친한 거죠. 그죠? 예. 네, 아주 뭐 오랫동안 같이 네. 정당에서 활동 같이 했고요. 또 이제 저 지들이 도당위원장으로도 모셨었고 또 우리 뭐 충주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도 네. 지들이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뭐 많은 얘기들 나누고 친하죠. 지금 두 분 다 민주당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친하시고. 네. 근데 의회의 이제 기본적인 네. 그 역할은 예산 심의도 하시지만 집행부를 견제도 하셔야 되는데 네. 친하면 견제하실 수 있을까? 당이 같은데 견제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서 아주 뭐 많은 분들이 염려 많이 했죠. 되겠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의장님 진짜 실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신지. 저는 의장 취임하면서 제가 이제 지사 교육감 네. 같이 만나서 제가 그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3개 기관이 충청북도를 이끌고 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이 3개 기관이 정말로 이견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든가 또 내지는 어떤 정책적인 이견을 보였을 때 우리 도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다. 도민들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3개 기관이 서로 그렇죠. 협조하고 네. 서로 상의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서로 지적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아, 참 누구 때 이렇게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해달라 해서 보셨으면 아마 그 이렇게 조금 인식이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취임한 지 7개월 됐지만 특별히 이 집행부 이시종 지사나 김병우 교육감하고 이견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견제가 되시겠느냐. 그런 게 견제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거죠. 아, 사전에요. 예, 사전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 동상 철거 문제에 대한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의 어떤 이견이 있어서 대통령 예, 동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전직 대통령 네. 동상 문제. 뭐 주고받을 때 제가 중간에서 그것도 5.18 단체 만나고 또 집행부 만나고 또 의회 만나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집행부로 다시 넘겨줘라. 지사님한테 이건 다시 받아서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원위치가 됐는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좀 싸워보래야 응? 이게 기사거리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올해 좀 싸워보시면 어때요? 싸우는 거는 도민들 네. 그러지 않아도 짜증낼 일이 많은데 예, 아, 싸우는 그래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어쨌든, 견제는 사실은요 네.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다 합니다. 의장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어요. 역할은 다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미 소통을 통해서 이제 합의점을 예. 찾아내서 결과적으로 예.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죠. 염려하지 않으셔도 예. 괜찮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 거죠. 상임위에서 이견 있는 문제는 내가 이제 받아서 지사하고 협의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절충하고 네. 이래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도 안 싸우고 잘하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네.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보다 더 의회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서 사실은 그렇죠. 불합리한 게 있다면 예. 충분히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예. 이제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지방자치법이 있긴 하지만 이거 그냥 허울 뿐이다 이런 말씀도 은근히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한데 먼저 그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먼저 살펴주실까요? 그 이제 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도 많은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통과되고 아직까지도 그 세부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서 행안부에서 그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낳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가 낳고 난 뒤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늦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전문 인력 도입 문제라든지 이런 그 어떤 자율성을 좀 주면서 규제 사항은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뭐 겸직 금지도 확실하게 하고 윤리위원회 뭐 의무적으로 신설을 하게끔 네.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어제도 전국 의장단 협의회를 동영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국회에서 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한두 명이 올린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올라온 거, 뭐 누가 올린 거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군데서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나쁜 것만 골라서 통과시킨 결과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지들이 너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돼야지 지방자치의 완성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첫째는 무슨 문제냐면 인사권 독립 문제도 뭐 물론 뭐 임면이나 뭐 징계나 뭐 파면이나 이런 건 권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인사 교류의 문제라든가 또 뭐 그 직원들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세부 사항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예. 지금 이게 시행이 2022년도까지 이제 2022년 1월 13일 되면 네. 이제 시행을 하죠. 내년 14일부터 시행이 네. 되는 시행을 거예요. 시행을 하는 거고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지금 사무처 직원들이 이제 도에 계신 분들이 오셨었잖아요. 예. 이 문제는 조금 달라지게 되죠. 당연히 달라져야죠. 몇분 정도 되십니까? 저들이 약 한 80명 정도.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달라질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많이 미비해요. 많이 미비하고. 예, 첫째 내가 말씀드린 대로. 네. 직원이 80명이 있다. 8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 자체적으로 뭐 80명을 가지고만 인사를 뭐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디하고 교류할 거냐. 네. 그런 뭐 이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 올 한 해가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엄청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의해서 의회 위상이 어쨌든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올해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수행하시느라고도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도민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는 의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옳은 말씀이세요. 네. 정책적이나 또 의회 조직 문제라든가 또 대민 문제 네. 이런 부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세부 규정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죠. 네.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시험 가동도 네.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대통령 승인이 나야 공포한단 말이에요. 공포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 준해서 모든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도민들 앞에 시원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네. 뭐 그래도 달라지고 발전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도 네네. 함께 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청사 걸림 문제로 조금 예. 화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2016년 당시에 청사 걸림 반대한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랬죠. 지금 이제 건립하기로 했죠. 네네네. 그때는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잘 아시다시피 청주 중앙초등학교 건물이 네. 예, 깨끗해요. 네. 예, 상당히 깨끗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회의 건물로 쓰는 용도를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먼저 따졌어야 되고 이랬는데 그것을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결정된 게 청주시에서 도로 확장을 4차선으로 하면서 건물 일부가 뜯겨져 나가야 되는데, 예, 건물이 다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하. 예, 이걸 철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 돼서, 사실은 의회 청사를 새로 건축하는 걸로, 신건물로 건축하는 걸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게 이제 2021년 올 3월 달에 네. 예, 설계 공모해서 이제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예, 설계 공모를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면 설계 용역은 한 10월 달, 늦으면 뭐 연말까지 예, 설계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 공사 착공은 내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 말까지 예, 청사 완공하려고 이렇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의장님 그 회기에 신경 쓸 게 예. 많으시네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그러시네요. 예. 아유,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청사는 이제 건립하기로 한 거니까. 예, 예, 네.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 의장직을 이제 수행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지방자치법 개정도 되고 예. 청사도 신축해서 정말 뭐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시고 바쁘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 뭐 의회에 좋은 일이 많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이 더 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누구나 하게 되는데. 의원들의 일상생활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네. 다만 자랑하고 싶다고 하면 전에 의회 의원님들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이 참 많다. 보통 폐기가 없을 때는 네, 네. 의회들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11대 의회 의원님들은 거의 한 매일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한 10서너 분 이럴 정도로 늘 나와서 공부하시고 네. 이것저것 챙기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임무가 많을수록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책임, 무거워진 책임을 정말로 도민 앞에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끝나봐야 어느 대 의원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제일 그 일을 꾸려가야 될 사람은 의장인 제가 해야 될 입장인데요. 하여튼 그 청사 문제도 잘 매듭을 짓고 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슬기롭게 잘 넘겨서 충청북도 의회가 한 발짝 더 발전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그 부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 11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 공부를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 예.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상임위원회별로요. 예. 그 민생 현장을 좀 많이 가시잖아요. 예. 가시면 민원들도 상당하시겠죠? 많죠. 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민원들을 또 어쨌든 다 귀담아 들으시고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도 가지시고 하셔야 될 텐데 제 역할들은 정말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와드려야지 하다가도 너무 많으면 뭐라 그럴까 지친다고 할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지쳐서 무관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지켜보지만 이 관공서 같은데 여기저기 또 안 되는 네. 도저히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반이 넘을 거예요 아마. 반이 넘는다고요? 예. 아. 왜냐하면 여기저기를 다 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의회를 찾아와요. 그렇죠. 예. 막 의원들이 예, 의원들이 힘이 엄청 센 줄 알고 오는데 안 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주민들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뽑혀진 의원들인데 주민들이 왔을 때 못 해주는 심정은 더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한테 안 와도. 정리가 되는데 꼭 불법적인 것들, 네.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런 이제 관계부처 담당자들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고 네. 이렇게 해도 그게 잘 이해 안 가시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네. 또 있으시겠죠. 자 이번에는 충청 그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 그 이제 시도지사가 모이셔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해보자 이렇게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 의회 입장도 궁금하고요. 예. 또 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발맞춰 나가실 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혼자의 힘보다는 둘, 셋, 넷이 모였을 때 그 힘은 가속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충청권의 4개 시도에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여러 가지의 그 우리들의 생활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아마 그 4개 시도 광역 철도망 구축에 정부 계획에 넣어달라라고 네.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협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합의를 보고 4개 시도에서 합의문도 작성해서 발표하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호남권, 영남권, 뭐 수도권, 또 충청권 이렇게 권역별로 네. 권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국가에 반영시키는 역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청주시가 작년에 또 특례시 지정을 해야 된다. 예, 예. 청주시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예. 또 다른 시군에서는 그럼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뭐 결국 특례시 지정 요구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지정 요구하겠다. 지금 청주시 입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너무 지역 이기에 팽배돼서 이게 우리 시, 우리 도만 잘 살겠다. 나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졌으면 네. 그 누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임무고 책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잘 되기 위해서 특례시가 이번에 안 됐으니 다시 신청하겠다. 이거는 결코 국가와 의견을 달리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례시를 청주시가 지난번에 뭐 재정권을 안 받겠다. 그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이건 행안부에서 특례시를 정해주는 것보다는 시가 필요한 것들을 법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시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해소해주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네. 뭐 특례시라고 해서 더 잘해주고 이건 뭐 특별법에 의해서 특례시도 만들고 이제 이럴 건데 맨날 법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세월이 가고 새로운 시대 스마트 시대를 대비한 사람들이 복잡한 법을 만들어서 이걸 뭐 아주 복잡하게 네. 시대 모든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맞다. 그럼요. 같이 잘 사는 충청북도가 맞다고 그렇죠. 본다라고 하시는 거죠. 신년 화두를 정하셨어요. 예. 그냥 한글로도 재미있습니다. 같이 가자. 예. 오를 가, 예. 이를 치, 예. 꾸짖을 가, 예. 물을 자. 예. 같이 가자.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 사실 직원들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게 네. 사자성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글자를 맞춰서 우리 도민들한테 쉽게 이해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네. 고민해서 만드는 것이 같이 가자인데 또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한테 참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또 의회라고 하는 데가 공직자들 쉽게 얘기해서 각 부서의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렇게 받을 때 보면 그 항상 말이 많은 게 의원들의 그 고압 의원들이 참 뭐 쓸데없이 큰 소리 치고 이런 모습들을 과거에는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잘못해서 꾸짖을 게 있으면 그걸 물어서 정말로 도민들이 얼굴 안 찌푸리게 우리 의회를 좀 운영해 보자. 네. 저도 그래서 이 꾸짖을 가짜가 왜 나왔나 했더니 바로 그런 의미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소통과 단합 또 화합. 예. 네. 서번트 그 정신의 예. 의미상을 또 말씀을 하신 거였었네요.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요. 지난해 소상공인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예. 지금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이거 의회에서 바라보시기 어떠신지 이 문제가 정말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눠 가져야 될 고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가 이럴 때는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을 조금 더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크실 텐데 사실 충청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지원금을 쓴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사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유번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충청북도의 참 재정 문제가 네. 부채가 44%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체 발행하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으로 딱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면 또 많이 들여서 종식된다고 하면 지들 재정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겠다. 그럼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이게 그렇죠. 선별로다가 네. 지급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우리 도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 이제 집행부에서 지원금을 좀 더 풀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의결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네.
저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지정된 시간이 다 흘러서. 그랬어요? 네. 벌써? 저도 이렇게 말씀을 예. 잘 하신다고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제 끝으로 좀 궁금하고요. 또 예. 고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예. 텐데 예. 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 외에 31명인데 이제 한 분이 결혼이 돼서 30명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이 27명, 그 국민의힘 의원이 4분 이렇게 해서 양당 의원님들로 갈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뭐 정당 간의 어떤 뭐 이견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 이제 여러분들, 한 당에서 여러분들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뭐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보살펴 가면서 의정 활동하는데 뒷받침해 가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우리 도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 긁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오늘에서는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을 모시고 지난해 성과 또 그리고 신년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